저는 이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올해 네. 시간 끝에 저희가 이렇게 첫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죠? 저희가 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네. 공구를 쓰시는 분들께서 네. 다양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네. 공구들을 가장 적합하게 네.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아~ 네, 찍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이 영상 좀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제가 네. 보여드린다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러면 이제 이대리 말대로 제가 이제 보시는 분들께 공구를 조금이나마 더 사용하기 쉽도록 그리고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 영상들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첫 편으로 오늘은 네. 드릴에 대한 설명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릴. 네, 드릴 뭔지 알아요, 드릴? 드릴 네. 뭐 도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도라요? 네. 헤드스핀? 그런 거 아니고 네. 자, 드릴 사전적인 이 의미에서 드릴을 본다면 네. 어떤 물체를 회전을 해서 뚫는 네. 행위를 드릴이라고 해요. 네.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 앞에 보면 기계들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이 드릴의 대표적인 예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드릴들이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저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서 네.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선이 없고 이 배터리로 이제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흔히 충전 드릴 아니면 무선 드릴이라고 하는 이 충전 드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달려있는 선이 달려있죠? 220 코드를 꽂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거 한번 꼽아볼래요? 네. 네. 코드를 꽂으면 네. 220 코드를 꽂고 선이 달려있는 이게 이제 유선 드릴 혹은 전기 드릴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220 코드를 꽂아 전기로 사용되니까 전기 드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해주시고요. 네. 네. 자, 다음으로 이거 혼자 이렇게 조금 다르게 생겨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철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보시면 딱 튀는데요. 너무 무게도 묵직합니다. 철로 되어 있어서 한번 들어볼래요, 이들이? 네. 오버하지 말고. 네. 오버하지 말고. 자, 이렇게 생긴 게 에어드릴인데요. 자, 에어드릴의 특징은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에어 바람이 있어야 돼요. 아. 이래 바람이 들어야지 이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바람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어디서 가줄래요, 바람? 바람 불러야 되는데. 바람? 네. 공기 중에서 뭐, 얻는 건가요? 그렇죠. 네, 공기, 일단 무슨 공기가 있어야 돼요. 네. 자, 근데 이 바람을 압축시켜서 엄청난 바람, 이제, 센 바람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네. 혹시 그 산책이나 등산로에 가면은, 네. 혹시 먼지 털 때, 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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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람이 세잖아요. 네. 거기 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끝에 네. 거다랗게 통이 달려있는 컴프레셔라고 하는 그 기계가 있거든요. 네. 그 기계가 있어야지만 요 에어드릴은 돌아가요. 말 그대로. 아, 자, 그러면 친구가 같이 예, 네, 있어야지만 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컴프레셔를 한번 연결해 주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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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컴프레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네. 컴프레셔는 이렇게 호스가 달려 있는데요. 이 호스가 있어야지만 다시 이 드릴에 체결이 된답니다. 한번 꼽아 볼게요. 이렇게 꽂고 돌리면 에어 드릴의 특징은 소리가 이렇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네. 굉장히 힘이 세 보이죠? 네. 네네네. 자, 여기 놔두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크게 드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드렸어요. 맞죠? 네. 충전 드릴, 전기 드릴, 에어 드릴. 자, 네. 그러면은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왜 하필이면 충전 드릴, 왜 하필이면 전기로 하면 전기 드릴, 그리고 왜 공기를 넣어서 돌아가는 에어드릴을 만들었을지 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설명과 그리고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 이대리가 봤을 때 어느 게 가장 탔나요? 저는 아무래도 네. 선도 없고 저 에어 컴프레셔도 필요가 없는데 네. 충전 드릴이 가장 그렇죠. 쓰기가 편리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충전 드릴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아, 네. 네. 돈이 비싸요. 돈이 비싸고 대신에 네. 이제 충전 드릴 같은 경우는 선이 없어도 되고 네. 휴대하기가 편하고 가볍고 네. 이런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요 배터리가 이제 있다 보니까 항상 네. 충전을 해서 다녀야 된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고
그리고 가격대가 전기드릴이나 에어드릴에 비해서 4~5배 정도 비싸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선택하게 네.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드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전기드릴은 말 그대로 220 코드를 꽂아서 전기 힘을 하다 보니까 힘이 굉장히 세요. 아~ 예, 그리고 네. 충전 드릴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 네. 대부분 많이 선택해서 쓰시는 드릴이거든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항상 이 220 코드를 꽂아야 돼요. 그러니까 코드가 없으면 이거는 못 씁니다. 그러면 예. 사용 가능한 곳에서만 네 사용 맞습니다. 가능한 그렇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전기 드릴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코드가 있는 전제 하에서만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자 이제 에어 드릴인데요. 에어 드릴은 일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 70% 이상은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쿠프레샤라는 이 네. 원동열관이 기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번거로워요. 예, 번거로워요. 근데 이제 혹시 타이어 가게 가보셨죠? 네. 예, 전기소나 타이어 가게.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쭉 당겨서 선을 쭉 당겨서 바람 네. 넣는 걸 봤을 거예요. 네. 예, 그렇듯이 바람을 넣어야 된다라는 전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컴프레셔가 무조건 있어요. 거기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컴프레셔가 있다는 전제 하에.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굳이 충전이나 전기가 필요 없이 요 에어드릴 쓰기가 용이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쓰는 곳은 이제 정비소나 타이어 가게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 네. 대충 조금 원리는 알겠어요? 네, 대충은 네. 뭐 전기, 그리고 네. 충전, 에어 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네. 대충은 느낌이 오는데 네. 자세히 보니까 네.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었거든요. 아, 다르게 생겼어요. 아, 맞아요. 네. 네, 굉장히 좋은 눈썰미를 가지고 봤는데, 네. 이제. 아직까지는 네.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써야 될지 조금 감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영상을 만드는 취지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구를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네. 어떤 공구를 써야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할까? 네. 이게 이제 주 목표였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 이제 조금 들어가자면 앞에 생긴 모양들이 이렇게 달라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네. 이제 다음 편으로 저희가 벌써 뭐 끝인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이게 길면 길수록 네. 이 보시는 분들이 잘 안 본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 5천만 대도 빨리 스킵하라고 모아서 두드리고 있는 한국에 이게 잘 안 빨리 그냥 끝냅시다. 빨리 끝내라고 네. 이제 대충 정리를 하면은 네. 네. 이제 충전, 에어, 전기 드릴 이렇게. 드릴이라는 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요 나머지 것들에 대한 앞에 생긴 게 다른 거에 대한 설명은 네. 제가 다음 시간에 예, 좀 더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기대되네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첫 편을 찍어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이들이? 아, 마음이 너무 앞섰는데 보시는 분들께 잘 전달이 됐나 좀 걱정도 되고요. 처음이라서 너무 좀 떨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떨리기도 떨리고 설레기도 설레했는데 이게 생각하는 만큼 몸이 잘 안 돼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저희가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